네, 안녕하세요.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동집필을 할때 이제 고려할 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1년에 이제 몇 건씩 그 스터디를 하고 난 뒤에 그거의 한 목표로 이제 책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꼭책 쓰기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동집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취업을 할때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.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를 목표로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할 때도 하나 같이 이제 공동집필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동집필을 할때 어떤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문서 양식이 있어요. 이제 문서 양식은 뭐 이제 책을 쓴다고 할 때는 이제 다른 그렇게 집필을 했던 어떤 경험이 있던 저자들한테 그 출판사 양식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. 출판사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출판사들한테 이런 책들을 쓰고 싶다,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출판사 쪽에서 또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할 때도 이제 어떤 선배들이나 그런 선배들이 어떤 프로젝트 했던 것들 혹시 좋은 양식들이 있으면은 그 양식을 미리 같이 공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파트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을 넣었을 때 양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글씨 어떤 간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문의 이제 양쪽 정렬이나 그런 것들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캡션 같은 거 넣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넣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총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. 나중에 그 보고서를 이제 다 쓰고 난 뒤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 총괄을 해서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원고를 만들게 되는데 이 양식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죠. 또 불필요한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문서 양식을 공유를 해가지고 진행하면은 조금 더 빠르다는 거 명시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에게 배부된 이제 원고들이 있습니다. 이게 원고라고 한다면 이제 할당이죠. 어떻게 보면요. 내가 그 어떤 팀원들이 어떤 것들을 절 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캡션도 캡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도 다 이렇게 연구를 해라라고 했을 때 팀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.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동집필을 할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오히려 혼자 그 진행을 할때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속도는 더안날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팀원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A 팀원, 그다음 B 팀원 해가지고 나눴는데 중간에 이제 원고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마감 날짜가 다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약속한 날짜들이 이렇게 됐는데 원고가 이제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죠. 이게 한두 명이 미뤄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도 없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다른 팀원들이 그 정해졌던 것들에 대해서 원고를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날짜들이 굉장히 딜레이가 돼요.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. 정말로 엄청난 그딱 정확한 원칙을 딱 정해놔요.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빠지게 되면은 이제 뭐 한번 정도는 좀 그렇고 한두 번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뭐 빠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 번은 조금 심하고 한 세네 번 정도 이게 좀 딜레이 되는 것들 날짜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딜레이 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이제 원고에 대해서도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. 그래야 이제 다른 팀원들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이게 진로하고 정말로 연관된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미리 그분들이 자신 스스로 나가야겠죠.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 이게 그 딜레이가 많이 될 거라고 이게 딱 느낌이 오면은 이제 조금 속도를 낼수 있었던 팀원들이 이 다른 요 딜레이를 계속 발생시키는 요 팀원들에 대해서 원고들을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이제 날짜를 이게 더 미루지 않게 이제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것들 기준점, 내가 이 참여자들한테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 어떤 거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 좋습니다.
공동집필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요 날짜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한두 명 정도 참여 안 되면 이제 같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.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, 최종 원고가 있습니다. 우리가 결과물이 있는데, 이 결과물들을 그냥 계속 다 붙여넣어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. 제일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, 예, 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, 한 명이 쓴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. 한 명이. 그러니까 문장들도 다 달라요. A라는 사람, B라는 사람, 그 다음에 문장들도 들리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문체 같은 경우도 많이 다릅니다. 이게 문체하고 그냥 문장하고도 틀려요. 그래서 문체는 좀 이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문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, 다릅니다, 이게요. 좀 달라요. 스타일들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.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한번 그 조합된 것을 딱 보면은, 어떤 사람은 뭐 앞에 굉장히 자세히 막 쓰고 어떤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문체도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문체로 바뀌어버리고 뭔가 말이 어색해지고 막 그래요. 그런 경우들은 이제 한번 정리를 안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를 맡은 사람,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문장도 그 팀원 중에서도 제일 매끄럽게 좀 쓰는 사람, 그 다음에 그런 총괄을 할수 있는 리더가 보통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집일 그 공동집필을 할때 제일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장들을 이제 제대로 통할되었냐, 한 사람이 정말 작사한 것처럼. 이게 공동집필을 할 때도 보통 출판사들이 그래서 한 3명 이상 정도 되면은 좀 이런 것들 물어봐요. 이런 우려 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문체 나중에 이런 것들 좀 통일 좀 시켜주라라는 문체. 그 다음에 너무나 많으면은 이게 이제 저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재가 되면은 좀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고 출판사들이요. 그래서 항상 요것들을 잘 지켜주셔야만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취업 준비나 그런 것들 할 때에도 이것도 똑같습니다.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종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. 예,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동집필을 할때 여러 가지 더 고려할 사항들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요거 정도, 예, 세개 정도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했던 그런 책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취업에 조여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?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